오늘은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랄 맛집으로 달려왔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부산에서 경기도 일산 고양까지 가서 이 갈비를 맛보러 왔어요. 그 정도로 진짜 맛있는 집이거든요. 대대로 수제 갈비입니다. 덕양구 고양동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. 저는 왕갈비하고 오리지널 갈비하고 고추장 삼겹살을 주문했어요. 일단 왕갈비부터 구워서 맛을 봤거든요. 와 여러분들 이게 몇 인분량인 줄 아십니까? 네 2인분입니다 여러분들. 2인분 양이고요. 1인분당 11,000원인데 2인분에 22,000원. 양 굉장히 많습니다. 착한 맛집이고 가성비도 좋고 정말 오리지널 진또배기 갈비 맛이십니다.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. 진짜 10명 왔다면은 10명이 다 맛있다고 하는 집입니다.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오시는데 와 정말 숨어있는 현지인 맛집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갈비뿐만 아니고 반찬도 다 맛있어요 여러분들. 저 샐러드하고 뭐 콩나물 겉절이하고 와 양파 무침하고 다 맛있어요. 와, 이거 먹으면서 계속 감탄했습니다 여러분들. 네 정말입니다. 네 양념도 다 이게 그 시중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그 가게 주인분이 정성스럽게 양념을 만드신다고 합니다. 네 갈비도 네 대대로 수제 갈비 가게 이름만큼 가게 이름하고 동일하게 수제로만 네 진짜 수제 갈비입니다. 아, 여러분들 단체 모임 회식 장소로 적극 추천드릴 거고요. 진짜 무한히 피지 따로 갈 필요 없어요. 애초에 양이 많이 나옵니다. 이번에는 네 오리지널 갈비를 구웠습니다. 두 번째로 와 오리지널 갈비 여러분들 네 깊은 맛이 나옵니다. 아까 먹었던 왕갈비보다 더 맛있습니다. 네 저는 굳이 메뉴를 추천드리자면은 왕갈비 오리지널 갈비 네 이 두 가지 메뉴를 추천드릴 거고요. 삼겹살이 드시고 싶다 여러분들 고추장 삼겹살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. 기존에 알던 고추장 삼겹살 맛이 아닙니다.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 먹어봐야 아는 맛집입니다. 먹어보고 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골 하고 싶습니다. 단골. 와 정말 이런 집들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고추장 삼겹살 구워서 먹어봤습니다. 와 이거 먹으려고 여러분들 5시간 운전해서 왔습니다. 네, 그 정도 진짜 찐또배기 맛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향에 갈 일이 있다 또는 저희 영상을 보고 가신다 네, 근처에 사신다 꼭 한 번쯤은 대대로 수제갈비 꼭 이용 바랍니다. 정말 미친 가성비의 찐 맛집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칼국수 서비스 나오는데 아, 칼국수도 어찌나 맛있던지 여러분들 국물부터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깊은 맛이 나오면서 뭔가 특유의 향이 납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칼국수도 와 이 정도의 서비스의 퀄리티에 착한 가격에 맛에 아 저는 매일 오고 싶을 것 같습니다. 네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혹여나 커플들끼리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오셔가지고 네 대대로 수제갈비에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가게 주인분들도 정말 친절하고 정말 좋습니다. 네 가족 같은 분위기의 식당 고깃집 대대로 수제갈비 많은 이용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